인공지능을 통해 추천 기술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다며 네이버 구단의 흥행인 정확한 검색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동안 대안으로 제시되어온 아웃링크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각 언론사와의 개별 계약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이버는 특히 댓글과 관련해서도 개별 언론사가 댓글 허용 여부와 선별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특히 선거 기간 내 매크로 공격에 대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며